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서적은 시빌 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책의 모습이고요. 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은이 마이클 스트라진스키, 그린이 론 가니, 역자는 최원서시고요. 출간일은 2011년 1월 25일, 출판사는 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책은 총 168페이지, 크기는 가로 167mm, 세로 257mm, A5보다는 크고 B5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의 무게는 506g으로 되어 있네요. 네, 보시다시피 책 두께 요 정도 두께로 되어 있고요. 다른 서적과 마찬가지로 이제 광택 코팅이 되어 있는 광택이 나는 이러한 재질. 책의 표지는 아이언맨과 이 스파이더맨의 기자회견,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11월에서 나왔었던. 네, 그렇게 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뒤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는 캡틴 아메리카와 퍼니셔,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눈에 띄는 이 문구, 당신은 어느 편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이 책에 대한 줄거리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 더 복잡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더 위험하거나. 피터 파커에게는 말이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스탠포드 학살 현장으로 달려간 피터는 토니 스타크와 함께 워싱턴 DC로, 그리고 초인드노법의 입법화가 임박한 백악관으로 향한다. 마블 세계가 슈퍼히어로들의 사회적 지위를 영원히 바꿔놓을 법의 영향에 대비하는 동안 피터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지도 모른다. 시빌워가 슈퍼히어로 공동체를 찢어놓은 지금, 스파이디는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보니까 요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시빌워 내용 중간 부분에 이제 초인 그 등록법에 찬성하는 쪽에 섰었던 그 시점에 이제 스파이더맨 관점으로 아마도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과연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전개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프리뷰는 간단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시빌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책의 본 리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과연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 홀리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